씁쓸하게 계속 찾으면서 다녔어. 근데 야, 없는 진짜 거야. 이건 근데 내가 살때 다시 전화를 했다? 이건 희귀템이다 진짜. 근데 꿈 얘기하면서 벌써 셋이 몇십 울고 분 있어. 내려 봤는데 요한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데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누가 울고 있는 거야. 신득하다야. 와, 내가 범죄 나야. 사람은 없는데 핸드폰만 또 떨어져 있는데 핸드폰 살아있어? 아니 바로 옆에 요가 아니 핸드폰 살아있어. 사람은 죽고 핸드폰 살아있어. 아니 내가 저 오늘 오늘 근데 1, 2교시를 내가 이것 때문에 모은 거였잖아 진짜. 학교 가서도요. 와 진짜. 와 이거 진짜 내가 네그꿈 때문에 아빠가 학교 불려 갔다 왔어. 어? 네가 내 속에 지금 울고 있어 이 자식아. 어? 나쁜 자식. 야 너네 안경 똑같이 하고 얼굴 똑같이 생겨. 안경 닮았는데. 기분 와, 진짜 그런 꿈 처음이야, 야, 진짜. 세 명이 울고 있다 진짜 내가 깜놀랐다 진짜. 옛날에 엄마 친구가 엄마 좋아하는 친구가 남자인데 꿈속에서 머리를 빡빡해서 못잘 쓰고 나타난 거야. 암에 걸려서 온 거야. 이제 아, 나도 그런 꿈좀 얼마 있어. 못 산다고. 생전 처음 꿈에서 울었는데 베개가 젖었더라고 진짜로. 와, 나도 오늘 저거 벨을 걸었어. 아침 눈자고 이렇게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고 잔거 아니야? 취한 거야. 나 아침에 깨서 봤더니 얘네 박았잖아 진짜로. 아 진짜? 오, 너 너 잊혔어? 보고 왔어. 살아있나? 깜짝 놀라가지고 아 죽여. 토할 것 같아. 그런 꿈 아닐 야, 거 슬아 조심해. 다음에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서 너 괜히 맞을 수가 있어. 아니 내가 사람이 다치는 꿈은 내가 진짜 예지몽을 잘 꿔. 내가 성진이랑 한별이가 진짜 걔네가 우리 집이 영화 둘이 이런 다친 또 적이 있거든. 예지몽이 또라이몽 같은 소리 하고 아니 있네. 걔네가 내 눈앞에서 크게 다친 적이 있어 둘 다. 근데 그걸 내가 다 꿈을 꿨었거든. 오빠 내 똑같이 친구가 어 그대로 꿔. 그 장면을 아난내 시야로. 가능성이 있는 게 강할머니가 그런 꿈을 꿨었거든. 그래 나 진짜 내가 예지몽을 그거 진짜 잘 받을 수도 꿔. 있어 얘도. 내 예지몽을 진짜 잘 꿔. 나 거의 한 달에 세 번씩 꿔 예지몽. 그나 거기서 영화 해주는 거야. 아니 근데 내가 이거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잘 현실 안 돼. 다행히도.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야지 그 예지몽인데. 아니 근데 아 이런 이게 이런 예지몽이 또라이몽. 아니라 내가 꾸고 한 일주일은 기억을 해 예지몽 같은 경우는데 기억이 안 났다가 그 사건이 닥치기 10분 전에 딱 기억이 나. 내가 그 장소에 딱 가면. 아 이런 그래서 일이 있어. 근데 내가 그걸 막으려 그랬는데 그게 어떤 타이밍인지 모르잖아. 야 이거 신기하다. 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진짜 예지몽 많이 꿔. 강아지머니가 그렇게 한참 꾸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안 꾸시거든. 이러겠다. 오빠 태어났지 그때. 아니 내가 예지몽을 어?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부터 꿨었어. 이게 뭐야? 그래. 아 쏟았어? 야야 유치원생이냐? 아 진짜. 울어서 그래. 아까 내가 깜놀랬다 셋이 울고 있어서 씨. 와 진짜.